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,096만 건, 9억 7,4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34%, 30% 증가했습니다. 관세청은 해외 직구 증가 원인으로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자 패턴의 변화 등을 들었습니다. 품목별로는 완구 및 인형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방류, 식품류, 신발 및 의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해외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 통관 제도가 달라집니다. 관세청은 수입 신고권에 대해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 심사 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